어느 스님이 이를 보기 위해 길을 가던 중 해가 저물자 하루 묵을 곳을 찾다가 큰 기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대문 앞에 그 집 주인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룻밤 묵기를 청하자 노인은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잠시 후 그 집 며느리가 시큰둥한 모습으로 스님에게 오더니 아버님께서 허기라도 채우라고 하셨으니 머슴을 따라 사랑방으로 들라고 하였습니다. 스님은 사랑방으로 향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나 며느리, 머슴을 보아도 누구 하나 보기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머무는 동안 집안의 여러 사람들을 한 명씩 다 훑어보아도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마을에서 손꼽을 만큼 큰 기와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시 마당에 나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담벼락 한쪽에서 스님을 쳐다보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개를 쓰다듬어 주다가 찬찬히 살펴보니 희한하게 그 개에게서 복이 넘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제서야 그 집은 개의 복 덕분에 배고픔 없이 넉넉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길을 떠나기 전에 해줄 말이 있다며 잠시 노인을 만났습니다. 제게 한 끼의 공양과 쌀을 시주하였으니 그 보답으로 한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스님은 이 집안 사람들 어느 누구도 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항상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의 복 덕분에 지금까지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개가 죽은 후에는 그 복도 사라져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깜짝 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스님은 개가 나이가 들어 죽거든 파묻거나 버리지 말고 그 개를 삶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 복자 형상을 띤 작은 크기의 하얀 기름이 뜰 것이니 그것을 그릇에 떠서 천천히 마시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은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욕심이 많고 성정이 사나웠던 그 집 며느리가 스님이 시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여 사랑방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오래 못 사시니 자기가 그 복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며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복을 가지고 있던 그 집 개가 죽자 노인은 집안 사람들 눈을 피해 개를 삶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스님이 말한 대로 하얀 기름이 동동 뜨더니 복 복자 형상을 조금씩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릇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주변에 몰래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던 며느리가 쏜살같이 달려가 하얀 기름을 재빨리 떠서 단숨에 삼키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을 급하게 먹은 탓에 방에 들어온 며느리는 입안과 목이 데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잠시 후 그릇을 가지고 돌아온 노인은 하얀 기름이 사라진 것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내가 복이 없어 기름조차 사라졌구나. 노인은 자신의 복이 거기까지라 생각하고 삶은 개를 건져 뒤뜰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개를 위해 매년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 그동안 자신의 집에 복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후로 노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더 많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가득하였고 괜히 머슴들에게 심통을 부리며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가세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집안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니 끼니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고 머슴들도 하나둘씩 제살 길을 찾아 모두 떠났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몰래 복을 건져먹고 입안과 속이 데인 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였는데 갈수록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그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자신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그 복을 자기가 먹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뒤에 며느리는 고통스러워하며 죽었는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아버지를 원망하였다고 합니다.